지난주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남은 자로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 누리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25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 렘넌트 대회 메시지를 통해 전도운동이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8월 첫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PKMK 수련회가 8월 8일 월요일에 말씀, 기도, 전도의 성취팀 구성을 주제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8월 9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 1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2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8일 월요일 PKMK 수련회, 9일 화요일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13일 토요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오늘은 제4회 2022 하나 렘넌트 대회로 진행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전도기획위원회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은 이번 달에 진행되지 않습니다. 장학위원회 주간 2022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김은우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 일에 있습니다. 2022년 8월 1일부로 오석진 목사가 본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8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송현1구역 이병휘 은퇴 안수집사 부인, 이덕규 집사 목친, 강정문 성도 심호 대신은 박순복 은퇴건사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대한민국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했으며 현재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선진국으로 인정받습니다. 1866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로 시작된 한국 선교를 통해 현재 전체 인구 약 5200만 명 중 약 20%가 개신교를 믿으며 17%가 불교를 믿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개성과 색깔이 강해지는 세대교체에 따라 현재 무신론자 비율 또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문화,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와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들 속에 많은 후대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하나교회는 복음의 언약을 놓쳐 무너진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언약 바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237 어린이집과 하나렘, 서민스쿨과 지혜스쿨, 그리고 교육부서를 통해 태영아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후대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며 약 8개국의 선교지 사역과 차세대 선교사 훈련을 통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70인 운동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하나교회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시다.